자, 20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뭐 패턴을 설정했다. 현재 완료를 쓴 거네. 뭐뭐를 했다. set patterns 하니까 어떤 패턴, 형태?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패턴 같은 게 있대. 그래서 우리는 label 동사네 as에서 여기는 왜 self를 붙였지? 주어랑 이게 같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us 쓰면 안 되나?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되나?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지? 그럴 때는 self를 꼭 붙여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름을 붙인다. 뭐라고?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붙인대. 그리고 이랬어. 자, 이거 두 번째. 뒤에는 꼭 병렬이지. 자, 뭐랑 병렬일지 말해보세요. 세모를 쳐보세요. 자, 우리는 또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우리 생각, 의견, 믿음 이런 걸. 자, 뭐랑 병렬이야? 동사니까? 동사네.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is 써도 되나? 안 되겠지? 복수니까. 그치?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뭐 우리는 뭐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자부심도 강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 패턴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읽는 걸 좋아하는데 특정한 신문? 자, 반대말 생각하면 특정한 거를 신문을 읽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무거나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읽느냐 이렇게 특정 아니냐 아니냐. 3번 단어씩.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동사가 여러 개 나오네. 자, 병렬을 표시를 다 해보세요. 총 몇 개인지 병렬 표시해보세요. 몇 개야? 읽는다. 또 본다. 간다. 먹는다. 마지막에 이거 쓰고 입는다. 이렇게 했잖아. 자, 보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대로 산다. 이런 말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뭐 우리는 특정한 뭐를 본다 이랬고, 아니면 뭐 일반적인 보통의 아무나 보는 뭐 이런 걸 보냐 이랬고, 여기는 뭘 본대?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는데 똑같은 종류를 본다네.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은 샵을 간다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음식의 종류를 먹는데, 자, 또 that 나왔네. 자, 여기에 that이나 관계사, 관계 대명사, 접사 이런 거 다 설명해 보세요. 뭔지. 자, 요건 뭘까? 우리한테 suit는 어울리다, 적당하다, 맞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음식의 종류 이런 거를 먹는다.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는다 이랬어. 똑같다고 그랬고, 여기는 특정한 이랬고, 자, 이게 맞나 틀리나 이제 그렇게 판단하면 돼. 그리고 모든 이런 것은 했어. 자, 모든 이런 것은 단수일까 복수일까? 주어면 이건 단수일까 복수일까? 주어다. 단수야. 이걸 복수로 쓰려면 어떻게 될까? All these 이렇게 써. 이런 복수야. 이게 복수니까. 그 다음에 all 하고 이렇게 꾸며줬어. 이 관계사 와가지고 뭐 주어동사나 이렇게 관계사 왔어. 그러면은 얘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뭐뭐 하는 모든 것 하면은 이건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그냥 all만 썼어?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도 있어. 자, 정리하면 all만 나오면, 항상 꾸며주는 거는 다 빼고 따지잖아. all만 나오면 이거는 단수 복수 둘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문맥 보고 판단하면 돼. 그런데 all하고 뭔가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왔으면 요게 단수면 이거 다 단수, 이게 복수면 이게 다 복수,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요거 정리하세요가 6번이야. 아이씨. 자, 다시 all이라는 건 단수가 복수가를 말하는 건데, all 하나만 놔두면 꾸며주는 게 아무리 많아도 다 빼야 돼. 그리고 all만 봐서는 이건 단수되고 복수돼. 그래서 내용이 뭐, 야, 모두가 다 말라버렸네. 물을 보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all is dry 이랬어. 뭘 보고? 그럼 뭐야? 이게 단수겠어, 복수겠어?
물을 보고 말하는 거니까 all이란 게 물이란 단수를 말하니까 이건 단수라고. 근데 all come 이랬어. 그럼 뭐야? 모두가 왔네? 사람이야. 그럴 때는 복수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보고는 단수다 복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맥 보고 판단. 둘 다 된다. 근데 all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그거 보고 이건 단수니까 이것도 단수, 복수니까 이것도 복수 이렇게 한다는다. 자, 그래서 모든 이런 거 됐으니까 단수니까 is를 썼다는 거야. 자, 모든 이런 거 좋다. 좋냐? 안 좋냐? 괜찮냐? 안 괜찮냐?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그러나 하면서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야. 자, 7번. 왜 저 but이라는 게 들어갈까를 설명해 보세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자, 이것도 주어 목적어 같지? 단절시키는 거야. 모든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여긴 더가 안 붙었지? 정해진 숫자가 아니니까. 모든 가능성에서 다 우리를 단절시켜버리면 자, 좋은 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We become 뭐야 이거? 왜 boring이 나와? 이거 틀렸다. bored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루하게 되고 rigid는 경직되냐? 좀 이렇게 융통성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경직된 아, flexible이라는 단어 하나 적어놓고 이것도 단어 시험 추가하세요. 이거는 융통성 있는, 탄력 있는, 막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루하고 너무 경직되고 자 이것도 딱딱해지는 것도 경직되냐 이렇게 너무 경직돼 산다. 이런 식으로 이건 뭐 할 가능성이 높다야? 우리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Get knocked. 자, knocked는 뭐 쓰러지다, 지치다 이런 말이야. about은 대서가 아니라 이때는 약간 뭐 약간 우리는 지칠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 너는 그러니까 차단하지 말란 말이네. 너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해라 이랬어.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라는 말인가를 찾으라는 거지. 각각의 attempt, 시도는 기회가 된다. 여기서 시도라는 말을 왜 썼을까? 8번. 갑자기 시도는 왜 나왔을까? 그렇지. 새로운 시도를 해라는 거지. 늘 하던 거 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시도는 기회다. 재미도 있고 자 이것도 다 병렬이네. 배우고 탐험을 하고 탐험 확대를 하고 병렬 너의 친구나 경험의 원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이지 이것도 넓히다 확대하다 너의 수평선을 여기서 나오는 horizon 수평선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지? 범위를 말하는 거야. 너의 시야 수평선을 더 넓힐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즐기는 것은 의미한다. Exactly 정확히 이거를 했어. 데디아를인데 이런 시도를 즐기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네가 차단되었다는 것을. 말이 되나 안 되냐? 안 되지. 그렇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요지는 뭐야? 늘 살던 패턴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좀 너의 그 이런 삶의 범위를 넓혀봐라.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지. 오케이? 지금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말이 이상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바꾼다면은 어떤 말이 좋을까? 시도를 뭐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시도를 피하는 것은 시도를 중단하는 것은 너는 차단된다 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7번 문제가 그 문제였나? 아, 어이씨, 답을 가르쳐 줬는데? 자, 그것까지고.